오랜만입니다. 청약 콕 찍어줄게. 자, 오늘은 뉴홈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는데,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시세의 차익도 70%만 보장하는 상품이고요.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데,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형입니다. 나눔형은 아니고, 자, 일반형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사전 청약 일반형이고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1원입니다. 총 세대는 556세대인데요. 이번 분양은 255세대가 됩니다. 263세대 중에 255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특별공급 184세대고요. 일반공급 79세대인데 왜556 중에 255만 하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행복주택하고 여기가 수방사가 수도방이 사는 구잖아요. 군부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군 관사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찻대고 포대고 남는 거 255세대를 이제 분양을 합니다. 6월 19일이 특별공급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특별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184세대나 되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6월 19일입니다. 일반공급은 6월 21일이 1순위 결정나겠죠. 22일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79세대 분들은 6월 21일인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다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분들도 6월 19일 청약하고 6월 21일 또 일반공급 청약을 해야겠죠. 당첨자 발표 7월 5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당첨이 된다면 바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본 청약이 내년 2024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전 청약은 당첨되면 서류만 제출을 하고요. 이제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사전 청약은 당첨이 됐고, 본 청약 때 2024년 9월 예정이지만, 본 청약 때또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동 당첨이 되겠죠. 당첨이 되면 이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 100%고요. 다자녀들은 자녀가 많은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수도권 50% 물량 배정이 됩니다. 전매 제한 3년 적용되고요.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는 3년 아니면 5년인데 제가 볼 때는 3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본 청약 때 최종 결정이 날것 같고요. 사전 청약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입지 한번 볼까요? 입지. 자, 입지.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노량진역이죠. 노량진역이고 여기가 9호선 노들역이고 그쵸? 사육 쉰 역사공원 있고 바로 요 한강변 요 자리. 위치 좋죠.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9호선 모두 다 가능하고 한강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잘 모르시겠다고요? 조금 더 상세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트윈파크 아시죠? 동작구에 레미안 트윈파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도 레미안 트윈파크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입주연도 차이는 나겠지만 노들역 있고요. 노량진역 있고 여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하고도 시세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산시장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노들섬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상세 정보겠죠? 타입 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59B가 있는데요. 59A가 포베이 파상형 구조입니다. 59A 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경쟁률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률을 어차피 어려운데 살짝 높이려면 59B를 전략적으로 타입이 안 좋은 59B를 선택하는 것도 역전략인데 어차피 둘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첨 후 서류는 제출하고요. 본 청약 시 다시 청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전 청약이나 일반 분양 받으시면 안 되고요.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자격 유지해야 되고, 특공은 이제 자격 요건 보고 따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결혼 이내, 7년 이내인데 자녀가 좀 많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요.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애 최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년 이상 넘어버려서 신혼부부는 아닌데 자녀가 많은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하시는 게 좋겠고, 노부모를 봉양하면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산은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 자, 소득은 전년도, 그렇죠? 중위소득으로 결정을 하고요.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부동산이 무주택자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빌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나 자동차 좋은 거 타시는 분들은 걸러내는 거죠. 물량이 몇개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소득 수준이 낮고 서민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 기준이 있다는 거 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서 뭐 검사를 해보셔도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탈락될 것 같으면 뭐 알아서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특공10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하겠죠. 단지 배치. 자, 제가 5구 A타입이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했는데요. A타입이 요겁니다. 요거죠. 자, 요게 5구 A타입입니다. 자, 5구 A타입. 가급적이면 5구 A타입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가 행복주택하고 아마 군관사인 것 같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 그러니까 일반 공급도 이제 납입 금액으로 하잖아요. 매월 10만 원씩 인정을 해서 납입 금액이 많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계속 납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5구 A타입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뭐, 나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5구 B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행복주택 군가사 빼고요. 자, 공공분양 5구 타입입니다. 5구 AB가 있고요. 분양 물량은 263세대 중에 255세대가 분양을 하고, 분양가는 8억 7천 225만 원. 이게 쓸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급 면적당 기준으로 3,474만 원입니다. 이게 사냐? 사죠. 서울의 동작구에 한강이 보이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25평이 8억 7천이다. 사다. 안 사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주변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방사죠. 3,474만 원인데, 바로 옆에 트윈파크 있잖아요. 얘가 아마 2011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물론 레미안이니까 브랜드는 좀 높지만, 2027년 수방사 입주 생각해 보면 15년 정도 입주 연도 차이가 나죠. 4,558만 원이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평당 1,000만 원이면 한 3,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의왕 강변이나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 애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파트. 지금 입주년도 생각해보면 25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죠. 자, 이 편한 세상, 뭐, 모빌리티가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명수대 현대가 4,600 정도니까 뭐 저는 가격 경쟁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요? 야, 그거는 진짜 너무 로또를 바라는 거죠. 도둑놈 심보인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작구 뭐 입주 물량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동작구는 뭐, 동작구 입주 물량입니다. 1년에 2023년에 1,772 가구 정도 소화할 수 있는데, 적적 수준은 1,900이고, 충분히 가능하죠. 2024년, 2025년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자, 공급 물량 부담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러면 미분양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 1,915 4월 기준에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미분양과 입주 물량 부담 없고요. 자, 종합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간만에 별 4개 떴습니다. 제가 별 5개 만점인데 별 4개 줬는데, 5개 주고 싶었는데 왜한 개가 빠졌느냐? 자, 브랜드가 아무래도 뉴욕 공공주택이니까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세대수 좀 작죠. 500여 세대이기 때문에 작고 학교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는 것 때문에 점수가 깎였어요. 별 하나가 날아갔는데, 그래도 별 4개를 준 이유는 입지, 한강변 입지에 지하철역 1호선, 9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다.
주변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 가격으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5점 좋고요. 교통 좋고요. 편의시설 괜찮기 때문에, 자, 뭐 뭐니 뭐니 해도 가격 점수 때문에 제가 4점은 안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4점 반 정도, 별 살짝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 정도로 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완벽하길 바랍니까? 저는 이 정도면 무조건 무조건이다.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꼭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